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 큐. 엽록체는 공간이 필요한 게죠. 그러니까 그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는 끊임없이 물이라고 하는 자기가 이 속에서 밖에서는 어떤 경쟁에서 얻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세포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그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서 엽록체에서도 충분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 더 첨언을 좀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미토콘드리아의 어떤 조상인 알파 프로테오박테리아는 고세균한테 먹혔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득을 받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균이 가만히 있다가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먹이 활동을 하지 않아도 고균이 알아서 먹이를 먹어주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어서 산소만 공급해주고 에너지만 공급을 해주고 먹이는 고균한테 받아 먹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징어 안에 있는 발광세균도 그렇거든요. 오징어가 반짝반짝 빛내잖아요. 그거 미생물이 내는 겁니다. 오징어가 내는 게 아니에요. 오징어는 미생물을 먹고요. 그럼 미생물은 아침에 한 마리가 됐다가 밤에 1억 마리가 됩니다. 그러면 미생물은 가만히 있으면서 먹이를 얻어먹죠. 대신에 빛을 내줘가지고 오징어가 먹이를 잘 찾거나 아니면 오징어를 잡아먹는 나쁜 물고기를 도망갈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 그 생명의 기원은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시원세포는 여러 곳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하지만 생물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생물들 간의 경쟁이 있었죠. 만약 먼저 그 A라는 아이슬란드 앞에서 있는 곳에서 생명이 먼저 만들어졌을 때 그 전혀 다른 생태계에서 생태계를 먼저 이 A라는 그룹들이 다 더 먼저 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두 번째 만들어진 조금 능력이 별로 없는 것들이랑 경쟁을 하면 먼저 있었던 것들이 훨씬 더 강하게 거기에서 전체의 어떤 생태계를 리드할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두 후속 주자들은 전혀 공정한 경쟁이 안 됐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첨언을 꼭 드리자면요. 선생님께서 하신 질문들이 되게 중요한 질문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떠한 그 단어가 생겼냐면 후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루카라 그랬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last universe common ancestor. 그러니까 우리 모든 생명의 조상인데 후카는 first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의 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조상은 아마도 여러 군데에서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다 멸종해서 마지막에 우리 모두의 뿌리가 되는 그 루카, 모든 공통 조상만 남기고 다 멸종을 했을 거다라는 어떤 이론들까지 등장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진핵생물도 레카가 있고 페카가 있습니다. 첫 번째라는 말을 거기다 그래서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외계에서 온 그 아미노산의 종류들은 현재 우리 그 지구 내에 있는 것들이랑은 아까 말씀드렸던 D타입이 훨씬 더 많아서 L타입과는 지금 많이 그 생명에서 쓰고 있는 것들이랑은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그래서 이것들이 외부에서 왔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타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10개 정도의 다른 엽록체가 있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운동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등품무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미역
다시 말을 설명을 드리면 이 미역이 미역귀라는 곳에서 미역귀가 있거든요. 우리 뭐 그 저기 튀겨가지고서는 뭐 맛있게 먹고 하는데 거기가 생식기예요. 그 생식기에서도 생식기에서 주스포와 운동성 포자가 나오는데 그때도 광합성을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도 우리 이 주변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 같은 경우 등에는 그 편모나 섬모를 가지고 운동하는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다세포라고 하는 것들은 육상식물 내에서 육상식물에 있는 육상식물에서는 다세포가 되고 움직이지 않아서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육상식물은 10개 중에 한 그룹들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유글레나 아시죠? 유글레나도 운동을 하고 또 빛이 있으면 빛을 찾아가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룹들이 빛을 찾아가고 있는 운동성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엽록체에서 안에는 딜라코이드 멤브레인이 있고요. 그 딜라코이드 멤브레인은 시아노박테리아, 아까 제가 그 그림으로 보여드렸는데 시아노박테리아에서도 아주 가늘은 얘들은 이제 그래뉴얼이 처음 이렇게 여러 겹이 뭉쳐지는 그런 그룹들은 없지만 쭉 해서 안에 그 딜라코이드 멤브레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엽록체에서 보는 딜라코이드 멤브레인에 대한 질문은 이제 답은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처음에 이게 저 시아노박테리아에서부터 1차 내공생을 통해서 안쪽에 있는 내막은 시아노박테리아에서 가지고 있는 막 그리고 밖에 쪽에 있는 외막은 처음 이제 호스트가 처음 진핵생물의 원형진막이 변형이 돼서 그걸 이제 식포작용을 하면 이렇게 감싸게 되죠. 그래서 그 밖에 있는 막은 원형질 그 호스트의 원형질 막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2차 내공생을 가면 핵 주변에서 ER 멤브레인이 있는데 ER 멤브레인 안쪽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쌓이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2차나 3차 그러니까 3개나 3번째 또는 4번째 그 엽록체 막으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지금 저 바다밀달팽이 보시셨죠? 잘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먹이도 찾아가고 광합성 있으면 이제 그 빛이 있는 쪽으로 해서 찾아가고 그래서 광합성 효율을 가장 높여주는데 그러한 곳은 그러한 예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육상식물에서는 운동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이 나무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무들도 각각 두 나무가 옆에 있으면 서로 빛을 받기 위해서 더 빨리 자란다든지 아니면 층간 구조를 형성을 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빛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경쟁 관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꼭 운동성이 있다라는 것은 실은 운동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70% 이상을 운동하는데 쓰고 있는데 그런 에너지를 내가 내 다음 자손을 위해서 쓴다라고 하면 훨씬 더 다음 자손으로 내 어떤 그 유전적인 물질을 그 이 보내주고 그리고 이게 영속적으로 살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그런 능력들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힘의 분배가 아닐까. 그리고 또 동물과 식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활에서의 그 전략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육상생물에서도 이처럼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잖아요. 세대교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대교번. 그래서 EN세대와 2배체 세대와 그 다음에 반수체 세대가 있잖아요. N세대에서 포자를 만들면 포자가 운동성이 있나요 없나요 식물에서? 있죠. 그런 게 세대 교번에서는 여전히 유주자죠. 유주자 같은 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